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보호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대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림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보시고 우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피 우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때 Jesus wept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던 날은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고 했습니다. Jesus wept of it.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최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통분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을 보시는 그 심정은 무너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학대와 학살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00년 동안 나라 땅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낯뜨거운 일을 당하였는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저항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37절 말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곳에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성막을 옮겨 다니던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정성을 다하여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까만 바깥선이 외곽 성벽입니다. 그리고 외곽 성벽에 시온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황금문이 있고 스데반문이 있고 헤롯문이 있고 다메섹문이 있고 세문이 있고 욕바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 지역들을 지금 현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지역이 놓여져 있는가 하면 아르메니안 지역,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 유대인 지역 옆 근해에는
통곡의 벽이 있으며 여기 안토니오 열쇠라고 하면서 황금 사원 성전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교인들이 지역이 놓여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형과 히브리어가 함께 증명해 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는 세 개의 주요한 골짜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 개의 골짜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 골짜기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원 안에 W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글자 하나 놓여져 있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봅니다. 이것을 유심히 기억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글자가 쉰이라고 합니다. 이 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것이 지형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형을 얘기하다가 이르고 왔느냐고 하겠지만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신자는 유대 매주자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있는 것이 놓여주는 게 매주자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 신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자가 그려져 있는 것 역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주자는 기도 상자로서 모든 유대인 집과 기업 문 기둥과 문틀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나타낸 문틀에 걸려져 있는 것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안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서 경청하다는 말 뜻입니다. 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서 읽혀지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W와 같이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W와 같이 비슷하게 생겨 있는 것이지만 마치 V자에 꼬리가 뻗은 모양과 같습니다.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드로, 예, 골짜기에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그려봤던 그 그림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그 골짜기가 세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개 그 이름은 기드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로피안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로피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한 장소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티로피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것을 이어보니 쉰의 글자가 됩니다. 보셨죠? W같이 생겼는데 W는 아니고 V자에 뭔 꼬리가 하나 있는 거, 날개가 하나 붙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쉰이거든요. 처음에 알파벳 21번째 있는 그 알파벳 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있지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 이 계곡을 그리면서 완벽한 글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에 이러한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말입니다. 다윗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에서 다윗은 이곳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함락된 것을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싸매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보살폈는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곧 보낸 그분을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병망덕한 민족이라고도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처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사랑에 접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황폐함은 주 재림 때까지 이럴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황폐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1948년 5월 15일 독립국으로 재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접하지 못한 순간에 이슬람이 솔로몬 성전에 폐허된 그곳에 그들의 사원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헐고 다시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조금도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곳을 철거 작업을 하는 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원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시간시간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 벽 저쪽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고 간신히 독립국으로 이루어졌지만 성전의 그 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3성전을 건축 재건립하겠다고 시도하면 무서운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폐허된 상태 이후 다른 것으로 세워진 이곳, 주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한가 하면서 자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 모습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전은 세 차례가 지어졌습니다. 1차 건립된 성전은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모리아산에 7년 동안 건립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13년 동안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번제를 위하여 목을 따기 직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대신 양을 잡아드리게 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곳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의 뜻은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하여 불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아버지 다윗이 세우려고 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으로 세웠던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난민과 같은 백성의 힘을 함께하여 빈약한 재정이지만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하였습니다. 스가랴 3장 12절 13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때는 뜨거운 신앙심으로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시리아의 아니커스 페피네스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재건하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46년 동안 보수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성전의 터 위에 착공하였습니다. 이 헤롯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건립한 이 성전을 보았습니다. 역시 동상 이몽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파괴를 거듭해온 역사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건립한 성전, BC 957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서륙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제2성전은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루스 2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을 허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시리아 아니오크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의 모습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뒤에 로마 제국의 등에 업혀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허물어진 성전의 그 터 위에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46년 동안 긴 공사 끝에, 긴 세월 끝에 공사가 완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존 성전 확장이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통하여서 건립된 것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든 여정에 있던 성전이 AD 66년에 시작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던 로마는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 제3성전을 그 자리에 건립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 건립되면 그곳에 두어둘 모든 부대 시설물과 기구들은 완료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장소는 옛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 그 자리입니다. 현재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제3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또다시 같은 장소에 스룹바벨이 중심되어서 건축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헤롯에 의하여 더 크고 화려하게 정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1948년 5월 15일 독립국으로 이루었지만 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성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그날 같은 그 옛날 같은 장소에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24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냥 무너져 내리는 정도라면 돌 위에 돌이 겹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 위에 다른 돌이 겹놓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폐허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있던 본래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면서 이슬람이 그곳에 자기네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뇌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때였습니다. 사라는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빚어진 불장난의 오판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로 살았습니다. 결국 형제 싸움이요, 종교 싸움이요, 민족 싸움이 인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은 형제이면서도 같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한가하던 최후의 요새지 마사다를 봅니다. 여기에 그림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남쪽 유대 사막 동쪽에 있습니다. AD 73년 유다와 로마의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은 전원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로 구경하고 있지만 참혹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마사다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 뜻입니다. 유대인의 열심 당원이 최후까지 로마에 항거한 곳입니다. 그들을 채우는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헌신자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는 자들을 경멸하고 죽이기를 벌레 잡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